다시 잠들고 싶은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힘 조작단 파이팅! 저는 오늘 영화를 처음 봤어요. 네,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도 작업할 때 굉장히 신기했던 장면인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좀 저도 되게 신기하게 봐서 작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신기하네. 그리고 하여튼 유쾌하고 그런 아주 뚝심 있는 그런 경쾌함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아, 많은 배우들이 한 명의 역할을 했었죠. 근데 오광대를 캐스팅하고 같이 오광대를 통해서 세조의 미담을 그려냈던 것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요번에는 좀 덥죠. 근데 작년이 더 더웠거든요. 근데 팀워크가 워낙 좋아서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끝까지 싸워다오, 사죄를 받아다오. 그래야 죽어서도 원한 없이 땅속에 묻혀있을 것 같구나. 이 세상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해. 반드시 엄마의 못다한 소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옹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승은 노자입니다. 네, 둘셋 하면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얼마나 무대를 압도했는지 해보실까요? 재밌죠? 기다려. 아유, 또 머리 위로 하트 반짝반짝. 아유, 파이팅. 삼촌 때가 되었어요. 2, 1, 퇴장. 둘, 셋. 네, 꼬꼬.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네, 쌈뽀뽀 좋아요. 쌈뽀뽀 좋습니다. 네.